바다에서 그물을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이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육지에서 그물을 말리면서 나는 악취와 먼지 피해가 해소가 되고 어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용철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져 있는 그물 위로 트랙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어나 우럭 등 활어를 잡는 정체만 그물에 붙은 부착물을 털어내는 육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서 걷어올려 쌓아놓은 정치망 그물입니다. 그물에는 바다의 끼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쌓여있는 그물이 관광지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먼지로 민원도 잇따랐습니다. 많은 인력을 들어야 되고 이거 장비도 또 그 뭐 크레인 차나 뭐 이런 걸 빌려가지고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하루에 몇 번씩 이제 이렇게 건조를 하다 보면 뒤잡으면서 트랙터, 경운기 뒤에다가 고무 발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그 타작하는 식으로 농사 타작하는 식으로 그렇게 뚫었어요. 강원도가 지난 2014년 바다에서 그물을 씻을 수 있는 어선 그물 세척기를 도입하려 했지만 해양 오염 논란이 일면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지자체들이 경북이나 전라남도 등과 함께 규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한 결과 해양수산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부터 바다에서의 그물 세척을 허용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지난달까지 완료했고요. 네. 지금 법제처 심사가 완료가 되면 연내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그물 세척이 허용되면서 그물 건조 악취와 먼지 피해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어민의 비용 부담도 덜고 관광지 이미지까지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